저희가 상윤씨가 쓸 검도 호구인 갑과 갑상을 챙겨갔지만 상윤씨가 맨몸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펜싱 마스크만 쓰고 진행했습니다. 매우 낯선 궤도에서 검이 날아오기 때문에 반응이 어렵습니다. 공격의 순간 롱소드가 목 쪽으로 파고들며 공격을 저지합니다. 평소 검도에선 수평으로 검이 날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날검인 롱소드의 지버크 하우라는 기술은 손쉽지만 위력있는 수평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격하는 타이밍마다 찌르기가 들어와 견제합니다. 아프진 않지만 철제검이기에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연타를 쳤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있어 연타 위주로 공격했고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가 깨질 위험도 있으니까요. 허리 아프실 텐데 갑 쓰시지. 상윤씨의 발이 자꾸 마루에서 미끄러집니다. 칼의 자세가 높은 리 테나워를 공략하다 보니 머리나 손목보다 허리로 칼이 갑니다. 상윤씨에게 호구를 억지로라도 입혔어야 했는데.